때려쳐 임마! 14급 15급할 새끼들이 말이야! 다 너를 위해서는 말이야 임마! 사랑이님이 현직 만족하면서 다니는 분들 많냐, 뭐 부정적인 후기를 많이 봤던데 우리 또 현직으로서 뭐 해주실 말씀 있나요? 아, 그렇죠. 사실 현실입니다. 현실. 월급이 너무 적다, 일이 재미가 없다, 우원 면직하겠다, 이런 유튜브가 대부분이에요. 우원 면직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에 남았다는 걸 남겨두기 위해서 우원 면직하시는 브이로그를 많이 찍더라고요. 저도 네. 엄청 많이 봤어요. 그분들의 이유가 좀 주관적이죠. 무조건 그렇죠.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네. 그렇다고 그게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. 또 현실성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. 곧이곧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. 안 돼. 네. 또 아무리 일이 재미없다고 해도 또 거기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됩니다. 네. 그 즐거움을 찾는 거는 본인의 몫이에요. 물론 힘들죠. 초반에 네. 이제 신규로 들어가서 일하고 바빠 죽건데 퇴근하면은 뭐 없어요. 그냥 집에 가서 뭐 맥주 한 캔 먹고 바로 뻗어 자는 겁니다. 왜냐면 네. 또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. 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. 출근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많이 울었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출근 자체가 특히나 저 여성분들 인터뷰하면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가면 괜찮아집니다. 그렇죠.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.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윗사람 한번 찾아가세요. 네. 찾아가서 이거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은 뭐야 너 왜 왔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. 왜냐면 이분들도 다 처음에 신규 시절이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럼 있었기 때문에 이 신규는 그래도 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유심히 네. 봅니다. 야가 잘하고 있는지 네. 아니면 힘들어하지 않는지 얘기를 또 많이 들어주세요.